갑질 논란에 빚은 광주시립도서관 과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. 이 간부에 대한 징계 소위는 오는 26일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. 최선길 기자입니다. 직원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며 감사를 받은 광주시립도서관 A 과장. 감사 과정에서 함께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함께 일했던 직원 22명이 갑질 피해를 호소했습니다. 지난달 대기발령 조치됐던 광주시립도서관 A 과장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. 파면과 해임, 강등, 정직 등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. 광주시는 오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앞서 갑질 논란을 빚은 광주의 한 보건소장이 강등 처분을 받은 만큼 그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피해 직원들과 공무원 노조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보다 A 과장이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 일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뿐만이 아닌 형사고발이나 국가인권위지에서도 지금 현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A 과장은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